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?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.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실 시간이죠. 네. 자,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 가장 또 핫한 염 부장님과 함께 네. 오늘 증시 개장 상황도 짚어보고 지금 한 7분 아유, 정도 어떻게 됩니까? 나왔습니다. 오늘 우리는 빠지는 겁니까? 미국 금리 뭐 얘기도 나왔는데. 그 뭐 야간 선물 보니까 한 0.4에서 5% 정도 빠질 것 같아요. 출발은. 야간 선물? 네, 야간 선물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. 그 정도는 빠질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했어요. 그래서 예,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달러가 워낙 좀 어제 값도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일단 오늘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. 그 야간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 대한 밤 그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있어요. 코스피 200 야간 네, 선물. 네. 아.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밤에 거래는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나스닥 같은 선물은 계속 거래가 많이 되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나스닥이나 그런 뭐 거 반영하게 네, 연동되게 네. 야간 선물 지수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럼 밤에 누가 거래하는 거예요? 개인들도 개인들도 해? 그럼요. 야간 선물을 하는 거죠. 네, 다 뭐 그 네. 자격만 되시면. 아, 그럼 사면 돼요 네. 그냥 야간 네. 선물 뭐 얼마 선물 이제 네. 선물을 하려면 선물 또 계좌를 트셔야 되고. 아, 네. 아니 그 선물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. 코스피 200 지수를 사는 거예요, 그러면? 지수죠, 지수.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돼요. 그때 아. 한번 제가 언제죠? 작년 12월에 한번 그 정프로님 사진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 있잖아요. 네네네네. 네, 그거죠. 배추 아. 대신에 코스피 200이 들어간 거죠. 아, 네. 네네네. 네. 코스피 200이 올라갈 건데, 그러니까 언제? 오늘 아니면 뭐 한 달 후 이런 거예요? 그러니까 3개월이죠, 3개월. 3개월.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와요. 그거 떨어진다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? 이제 반영하는 거죠. 그 선물 지수가 아.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를 밤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. 당연히 네네네. 거래가 안 되니까. 네. 근데 야간 선물은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. 바로 그렇습니까? 즉시 즉시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야간 선물 빠졌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빠질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. 네.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. 네. 그 단기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좀 오른 애들 있잖아. 네. 친구들. 네. 가끔 가다가 보면 어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네 하다가도 대화하다 보면 얘가 걔 맞나 그럴 때가 있잖아. 아, 네, 그렇죠. 네? 점수 막 높게 받았는데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모르지? 그러니까 얘는 행렬은 아는데 사칙연산을 모르네. 아, 이런 케이스 있잖아. 네. 그렇죠. 네? 지금 내가 그런 거 느끼거든. 아, 그렇습니다. 가끔 정프로야. 아니, 야간 선물이. 네, 알겠습니다. 야간에 한다 이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뭐 간단히 그 이슈만 하나 말씀. 그 요새 뭐 이 기사도 좀 나온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. 지수 좋은데 왜 내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을까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언급하셨지만 뭐 신문 1면에도 이런 기사가 전혀 없고 사상 최고치인데 정말 이게 사상 최고치가 맞나 할 정도로 되게 좀 시장이 너무 차분해서 좀 오히려 그게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첫 번째 이유는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. 작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는 삼성전자가 그날 1월 8일 날 7% 급등한 날이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좀 뜨거웠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신형 화재가 좀 단연 주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뭐 살리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감소하면서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2월부터는 증시를 강하게 이제 끌고 가는 주도주가 완전히 사라져서 뭐 가치주, 여행주, 운송주, 뭐 소비재, 미디어, 원전 이게 차례차례 좀 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요.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100% 올랐는데 일주일 못 버티고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주도주 없이 그냥 발빠르게 순환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제 역으로 사이클 잘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커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중소형주가 좀 강해요. 네. 중소형주들이. 근데 중소형주가 강하면 지수에는 영향을 별로 안 주거든요. 사실상. 그래서 중소형주가 강한 것도 근데 워낙 또 옛날과 다르게 개인 투자분들이 시가총액 큰 대형주만 좀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
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네. 하나의 원인인가 36% 줄었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건 뭐냐면 하반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각 센터장들마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나온 의견은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님은 네. 이제 하반기 들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니까 성장주가 유리하다. 또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님도 네. 기저효과가 줄고 공급 병목 현상 해소되면서 성장주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또 오연석 삼성증권센터장님은 네.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자동차를 사라고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예요 사실은 약간 네. 성격이 그래서 너무 가치주 대 성장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좋아지는 거 사자 좀 이런 또 시각도 있으니까 네.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정말 신기한 거는 지금 이름 나온 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소철수 뭐 이런 분들 네. 다 알고 있다는 게 하, 네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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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프로TV 대단합니다. 네.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. 근데 저희 방 다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네. 네. 그렇죠. 예, 1년 전에 정말 아니 3년 전에 정말 영순환 부장이 예. 저 KBS, MBC, SBS, TVN 다 나오시잖아요. 뭐 다 나오잖아.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죠. 상상할 수 없었죠.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 주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일단 지수 당연히 좀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. 3000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3278포인트 정도 약간 밀리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. 미국장 떨어졌다고 한국장이 떨어져야 된다. 이 고정관념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 이건 너무 좀 아니, 이건 답답한 상황이에요. 네. 아, 미국은 미국이고 우린 우리지. 근데 좀 자, 일단 시작했어요. 네, 시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지수는 지금 코스피는 일단 하락세로 좀 출발했고요. 뭐 아직 장 초반인데 3,276으로 일단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. 마이너스 2포인트.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992포인트 마이너스 2%가 아니고 그리고 아 지금 나왔습니다. 다시 또 예, 12포인트 나왔습니다. 네. 12포인트 하락해서 0.39% 조금 더 밀리고 있고요.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. 1.74포인트 0.17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시장 중에서 일단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다 지금 약세로 일단 출발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좀 약한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금리 부분이 좀 튀면서 은행주나 금융주가 좀 좋아요. 그래서 삼성생명, 하나금융지주, 뭐 삼성화재 같은 보험은행주가 일단 오늘 한 1% 이상 반등을 했고 은행주도 중간 배당한다는 얘기도 있었죠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좀 주가가 좀 강한데 아마 글쎄 이 뉴스 때문인지 제가 100%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그 뉴스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나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영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. 근데 거기에 LG화학하고 그 삼성 SDI가 지금 협의 중인 걸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영국 공장. 그러니까 초기 협상 중이래요.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아마 그 뉴스 때문 아닌가 하는 좀 추측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장이 안 좋지만 1.9% 정도 반등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CJ대한통운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우체국이 택배 사업 접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. 아, 네네. 네, 검토 중이다. 그래서 이번에 파업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사가 사실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파업을 하면 이렇게 좀 다독거려서 해야지 그 접습니까?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검토 중이라고. 네,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냥 네. 소폭하고 택배 하지 말자 뭐 이제. 저희 회사가 여기 우체국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한 3일간 거기 그 여기 파업하고 있어가지고.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파업이 좀. 네.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대한통운이 일단 올랐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한 2% 빠졌고요. 유가가 좀 빠지면서 SOIL이 마이너스 0.9%, LG전자가 1.2%, 그리고 롯데쇼핑이 이번에 결론은 좀 고배를 마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장. 아니 근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. 별로. 아 별로. 3조 때. 아무리 내가 5조 안 된다 그래도 3조를 쓰면 3조 때를 네. 쓰면 어떡합니까? 용진이 형이 있는데. 네. 그렇잖아. 혹시나 했나? 될라면 네. 되고 네. 그럴 때가 있거든 원래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의지도. 그러니까. 진짜 의지 있었으면 4조 이상 썼겠죠. 그렇지. 네.
그래서 롯데쇼핑은 일단 어쨌든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3일째 지금 빠지면서 마이너스 2% 기록하고 있고 뭐 LG이노텍이나 오늘 자동차 삼성전자까지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제조업체들은 일단은 오늘 조정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증시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.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보사들이 오늘 되게 좋습니다. 하나생명도 한 2.6% 그다음에 이제 BNK 금융지주 같은 이제 지방은행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. 코스닥은 일단 어제 좀 하락했던 바이오 대표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하면서 좀 버텨주는데 신세계가 그 보톡스 기업 휴재를 인수한다. 휴재 그러니까, 많이 올랐더군요. 예, 그래서 오늘도 한 4.4%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인수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. 그 외에 뭐 바디텍 매드. 근데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. 아, 또 나왔나요? 사실 네? 무근이라고. 네. 근데 주가는 또 올라왔. 주가는 일단 7%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. 예,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그런 네. 식으로. 예. 그리고 오늘 그 SM이라든가 헬릭스미스, 뭐 바디텍 매드 이런 좀 관련 기업들도 네. 좀 바이오 쪽이나 엔터사들도 오늘 좀 주가 흐름 괜찮은 것 같고 ST팜은 오늘 한 3%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 그 독일의 큐어백이 임상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. 백신 데이터가 네.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50%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. 50%? 예,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. 시간외에서. 그래가지고 백신 기대감이 좀 약해져 버렸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래서 백신 업체들한테, 그러니까 CMO 업체들한테는 좀 약간 악재 같아요. 그래서 오늘 3.5% ST팜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. 네. 그 외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회사들은 최근에 좀 주가 흐름 좋은데 오늘도 한 2% 오르면서 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. 자,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일단 20포인트 정도 네. 어제 이제 오른 만큼 좀 밀리고 있는데 3258포인트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. 코스닥은 995포인트 0.34%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예상했던 흐름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어제 미국의 FMC가 일단 좀 비둘기보다는 좀 약간 매파적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어떨지가 중요한데 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샀거든요. 많았잖아요. 예. 근데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뭐 다시 매도를 강력하게 할 것인지. 근데 일단 지금 오전장은 193억 정도 소폭 지금 매도라서 아직은 매도 강도는 좀 크진 않은 것 같고요. 기관 투자들은 466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들이 663억 정도 받아주면서 일단 개인 투자들의 좀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이런 날 아침에 특이합니다. 오르는 종목을 잘 봐야 돼. 네. 아 지금 투자 심리 안 좋잖아. 뭐, 네. 아, 매파됐네. 네. 요럴 때 톡톡 튀는 건 뭐가 뭐가 오늘은 금융주예요. 네? 금융주. 금융주랑 아까 뭐 그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. 코스닥에서는 일부 바이오 있죠.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. 거의 없구나. 네. 이쪽만 좀 거의 아니. 아, 그래도 약간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없어. 아니, 그래도 약간 5G 조금 괜찮지 않나요? 아까 보니까 RFHRC 같은 건 좀 네. 오르더라고요. 약간. 네. 네. 그런 거 짚어주셔야죠. 예. 상승폭이죠. 0.2% 크게 눈에 안 띄어서. 네. 네. 자, 그리고 섹터는 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역시 금융주입니다. 금융주가 일단 보험은행이 가장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스펙도 조금 오늘 일부 반등하는 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튀고 있고 시멘트 가격 드디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. 시멘트? 예, 시멘트. 7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.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멘트주들이 레미콘주와 좀 더불어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LG화학이 좀 반등하면서 일단 2차전지 쪽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. 해운업종도 그 BDI 지수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0.19% 올랐고 5G도 물론 뭐 엄청 센 건 아니지만 오늘 좀 약세장에서 선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오늘 IT가 좀 좋진 않고요. 네. 백화점 관련주에서 아까 롯데쇼핑이 좀 빠지고 있어서 영향받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, IT 대표주, 또 우주항공산업, 그다음에 조선업종, 뭐 이런 자동차 대표주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거의 뭐 대다수 업종이 일단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조정을 좀 받아 뭐 소폭이나마 받을 만한 그런 장중이든 뭐 어쨌든 기간이든 받을 만한 지점이죠, 사실은. 네, 그죠. 그죠. 네. 사실 또 계속 오르긴 올랐어요. 뭐야? 그 사상 최고가 쳤으니까. 네.
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FMC가 좀 큰 이변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매파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, 시장. 한참 막 우리 저 아침마다 소개됐던 HMM 같은 친구들은 이제는 좀 조용한 모양이죠? 네, HMM도 최근에 그날 이제 당시에 그 산업은행에서 지분 매각, 그러니까 전환사채, 주식 전환 그 이슈로 좀 흔들렸는데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. 큰 변동, 오늘도 보면 거의 약보합이라서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, 저 지분을 시장에는 안 팔겠지. 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 투자자나 이런 데 넘기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. 자, 그러면 일단 뭐 장 개장 상황은 뭐 특별한 일 터지지 않으면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증시 증권과 리포트가 또 있죠. 보고서 말씀드리면 SK 증권의 이제 구경의 애널리스트인데요. 이제 은행이 어제 오늘도 좋지만 올라가는 좀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중간 배당 기대감이 일단 그렇죠.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당 뭐 축소해라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상반기에 좀 한번 흔들렸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도 거의 해소가 돼가는 것 같고요. 1월 28일 사실 이제 금감원에서 배당 컷을 뭐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게 6월 말로 끝나요.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사실 은행주들이 중간 배당 나아가 분기 배당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미국 은행주 대표적인 게 JP 모건인데 1년에 4번 배당을 실시를 하고요. 2020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도 4번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40.5%의 배당 성향을 나타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성향이 20%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배당에는 확실히 좀 미국보다는 인색한 편입니다. 향후 이제 은행들이 배당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, 분기 배당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. 예, 그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, 왜냐하면 배당 수익으로 생활하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받는 배당금으로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좀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맞아. 예, 뭐 월배당은 아니더라도 분기. 예, 분기라도. 예. 예. 근데 일단 이게 그 중간 배당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분기 배당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. 네. 굉장히 만약 이게 결정이 되면 긍정적인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중간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배당 그 은행 지주사들 CEO들이 최근 인터뷰에서 배당 확대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분기 중간 배당은 좀 나오지 않을까. 중간 배당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가는 게 있어요. 귀찮나 그냥? 뭐 돈이 더 나가는 건 아니죠. 어차피. 아니죠. 미리 돈을 주면은 저건 있겠죠. 예를 들면 그 배당금만큼 그 은행은 그 돈 그 배당금이 금융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는 있겠죠. 네. 아, 배당금. 근데 그런 거 뭐 너무 괜찮아요. 그런 거. 금리도 낮은데 뭐.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워서 그러나 아니면 어차피 나간 돈 뭐 1년에 5%면 똑같을 텐데. 그러니까. 그럼 번거로운 것도 있죠. 그죠,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 있죠. 그럼요. 그게 또 비용도 좀 들긴 해요. 예. 그래도 줘. 그게 당연히 그 어쨌든 1년에 한 번 주는 것보다는 네 번 주면 확실히 비용은 더 나갈 수밖에 없죠, 사실. 자, 그리고 저 채팅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김프로님 저 라디오스타 나온다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아, 그 김동환이 아니고 신화의 김동환이라고 막 정정하시는데 아닙니다. 우리 김프로님 나가요, 라디오스타. 이번 주 나가시죠?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예고가 보니까 예전에는 뭐 어디 촬영하고 나면 꼭 무슨 요일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. 우리 집에서도 잘 안 보더라고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언제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. 예? 덤덤해.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요. 이번 달 안에 나오거든요. 그까이 거 뭐 그죠? 그까이 거. 이번 달 안에 언젠가 나갈 거랍니다. 네. 옛날에는 야 같이 모여서 야 시작한다 막 이러는데 요즘엔 아차 오늘이지 오늘? 봐라 뭐 이렇게 되죠.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아시죠? 그렇죠. 예. 나왔다더라. 예. 그런 정도가 이제 되셨습니다, 우리 김프로님. 참고로 아마 다음 주에 저 김프로님하고 같이 촬영했던 거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그건 또 뭐예요? TVN에서. TVN. 네,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.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. 네. 근데 그게 생방 시간이 공교롭게 아침 9시 하더라고요. 글쎄, 겹치더만. 겹치더라고요. 아, 생방송으로 해요? 네. 아니, 그 이제 녹화인데. 아, 첫 방송. 그 첫 방송이 저희 여기 3프로 시간하고 똑같아요. 아니, 근데 내가 사실 라스에서 이게 편집될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끝입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. 아. 아, 이제
이런 주식에 관련된 이런 거 말고는 네네네. 라스가 그 라스가 최고봉 아닙니까?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. 아, 무슨 소리야? 유키즈는 나가야지. 유키즈. 유키즈. 그게 최고봉이라는데. 아, 거기까지나 가야지 끝이에요? 네, 그럼 거기까지만 그러면 하나 더 가지고 연락을 걸어야겠습니다. 네. 자.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? 네, 그 어제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긴 한데 그 물론 이제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. 그 하나금융의 김노코 연구원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신데 일단 5월달 데이터는 안 좋습니다.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일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31% 감소했고 그다음에 전년 그러니까 바로 전월 대비해서도 16%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게 화웨이가 좀 그 없어진 부분을 중국 회사들이 좀 커버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좀 부진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.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? 스마트폰 생산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좀 부진한 좀 출하량을 좀 기록한 건 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? 다만 역시 애플 아이폰은 잘 나간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여전히 네. 아이폰 12 시리즈 판매가 8개월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화해 공백의 일부를 아이폰이 좀 메꿔는 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망은 어떻게 했냐면 6월 달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극심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일단 6월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제 내일입니다. 내일 6월 18일 쇼핑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출하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. 전월 대비해서는. 그래서 일단은 4월과 마찬가지로 그 28일 전으로 확인되는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또 데이터가 또 나오나 봐요. 이번 달 말에 그 데이터들을 한번 좀 체크해서 방향성이 확대되는지 네. 축소되는지는 좀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. 네.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쪽은 중국 쪽은 좀 좋지 않은 건 좀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 요거 이제 메리츠 증권의 노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이제 포브스에 나온 칼럼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적어준 것 같아요. 뭐냐면 그 비트코인 요즘에 좀 잠잠하잖아요. 사실 네네네.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법정 화폐가 된 비트코인. 근데 다음은 친환경이다. 이 비트코인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?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일단 이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.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네. 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잖아요. 그래서 일단 법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. 일단 엘살바도르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한 국가에서 법정화폐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지만 네. 오히려 비트코인 그 채굴이 좀 문제가 있대요.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. 전기 엄청 먹죠. 네. 네. 근데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나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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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전력이 필리핀과 네덜란드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하고 똑같대요. 에이. 비트코인 채굴량이. 네네. 거기에 네. 1년 동안 사용되는 게 두 나라를. 꽤 경제대국 아니야? 네. 네. 필리핀하고 네덜란드 합친 정도래요. 네, 맞아요. 그 채굴량이 쓰이는 게.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900만 대에서 자동차가 배출한 양과 똑같대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규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산 자국 내 화산이 있나 봐요. 화산을 활용해서 지열 발전소에서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허브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화산을 이용해서 그 아니 근데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. 예, 아니 그 지열로 해서 국민들 좀 네? 전기나 잘 전기 잘 주고 그 공장만 돌면 되지. 그걸 비트코인을 채굴하냐. 아니 네. 그렇게 하면 친환경이 되는 건가? 아무튼 그런 정책이 있나 봐요 지금. 그거를 네. 조성을 한대요. 그래서 세계 이제 비트코인 또 채굴량이 65%를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네. 5월 21일 날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이제 타격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사실은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환경 문제라고 좀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근데 일단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또 39%나 된대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긴 한데 네, 네, 네. 그래도 한 40% 정도는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또 팩트라고 합니다. 태양광 같은 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채굴할 때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엘살바도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좀 달려있다라고 좀 적어줬고 그리고 환경오염이란 과제 해결이 좀 급선무인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제품의 구매 여행을 일단 연기를 했거든요. 그 원인이 뭐냐면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이
50% 이상 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걸 허용을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. 아, 그럼, 괜히 얘기했나 봐. 엘살바도르도 엘살바도르 네. 사람 보낼 수도 있다는데. 진짜. 그 엘살바도르가 얼마 전에 그 교도소 사진 그러니까. 유명했던 거기죠. 네. 네. 그 카르텔 같은데 어마어마한. 한국 사람들이 딱 느끼기엔 좀 무서운 나라죠. 무서운 나라 네, 대통령. 좀 무서운 나라죠, 약간은. 네. 여기까지 오시고 그러세요. 그러지 마세요. 힘들잖아요. 여기 뭐 한 2박 3일 걸릴 텐데 올라가면. 아, 그리고 또 그 거기서 뭐, 오시면 그 2주간 자가격리 지금 못 해도 지금 못 와요. 지금 못 와요입니다. 자가격리. 안 풀렸어요, 그 나라. 네. 네. 아무튼 이제 그 채굴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이게 어쨌든 발전이 그러니까 친환경 비중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좀 비트코인에 대한 어쨌든 이제 아까 그 일론 머스크의 언급처럼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그 칼럼이에요. 네. 근데 만약에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가 정말 대중화되면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활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채굴이 더 활성화되는데 비난 여론도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. 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이 부분은 좀 친환경과 좀 맞물려서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메리츠 증권의 김중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했던 건데요. 현대차가 사실 좀 집단 소송 얘기가 있었나 봐요. 현대차? 네, 네? 현대차. 왜? 제너시스 GV80이 네. 그 약간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해석을 해줬는데요. 미국 로펌에서 그 집단 소송 누군가가 이제 4개월 전에 GV80을 리스를 했는데 네. 차량이 굉장히 막 떨린대요. 흔들림이 심해가지고. 아, 미국에서? 네. 그래서 이제 일부 좀 이 오너들 좀 모아가지고 집단 소송을 일단은 했나 봐요. 미국 로펌 쪽에. 근데 다만 아직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아직 소장은 못 받았대요. 공식적으로는. 그래서 아직은 소송 제기는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은 상황 아니냐. 그러니까 소장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기한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다. 제기하면 편지 오겠죠. 근데 아직은 못 받았대요. 공식적으로. 그러니까 몇 시차가 있겠지. 네. 예. 그리고 이제 GV80이 2020년 11월부터 미국 현지 판매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액수가 9,880대라서 아직은 그렇게 GV80이? GV80이 그 정도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많이 팔리지 않았고. 예. 근데 그 집단 소송이라는 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변호사가 보낸 거 하나 받아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? 예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할래? 그 하면 뭐 만약에 받으면 뭐 그 소송에 되는 비용은 얼마고 뭐 이런 편지가 와요. 네.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뭐 하자고. 그렇지. 거기 참여하라고. 참여하라고. 왜냐하면 저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그 승소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. 그렇겠죠. 네. 그래서 미국은 뭐 변호사의 천국이기 때문에 네. 그게 뭐 그 브랜드별로 뭐 흔히는 모르겠으나 간혹 있는 일이긴 네. 하죠. 그리고 이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낮고 운전자 상해가 아직은 없대요. 그 이슈 때문에. 그래서 아마 소송으로 커지진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020년 미국 매출 1000대 기업의 평균 집단 소송 제기 건수가 15.1건이라고 합니다.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. 네. 흔히 굉장히 많은 거 많아요. 그 이 중 60%는 이제 합의해서 그냥 끝났고 네. 31%는 기각됐고요. 네. 그러니까 나머지 9% 정도만이 그냥 재판을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이게 좀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네. 너무 뭐 크게 뭐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.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줬습니다. 오늘은 시장 주도를 아 이건 뭐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5G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네. 아니 근데 저기 많은 분들이 정프로 쿨하게 놔주라고. 뭘 놔줘요? 5G. 못 놔주지. 그걸 어떻게 놔줘 내가. 아니 그것만 각성하게 한대. 노. 네벌. 안 됩니다. 아니 그거 어떻게 놔줘요 지금. 네버? 네? 네버? 네벌. 네버라는 거는 영원히 안 된다는 뜻인 거의.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난 본전 네버 에버. 아니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지. 본전 찾기 전까지는 못 놔줍니다. 얘는. 네. 아 근데 그 정프로님의 정성이 통한 건가요? 오늘 굉장히 센데요. 굉장히 셉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약보합 출발했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. 네, 상승폭이 네. 늘어나는 거 보면 왜냐면 오늘 장이 안 좋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아 사실은. 좋습니다. 예. 야, 장이 이렇게 0.7% 빠질 때
아, 세웠다 이거지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정프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. 저 책 낼 겁니다. 정프로의 시간. 아니 혹시 네. 반도체 장비도 갖고 계시나요? 반도체 장비? 혹시 조금 있다고 봐야겠죠. 오늘 오늘 반도체 장비도 괜찮아요. 응? 일부 기업들 또 올라가요. 정프로의 시간입니다. 정프로의 시간. 네. 좋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안 빠집니다 거의. 네. 코스닥이 마이너스 0.13% 정도라서 거의 뭐 하락은 없는 것 같고요. 코스피 아. 대형주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였네. 이런 장에서 참 정프로님이 웃으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공부해 오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다 끝났나요? 네, 아니 이거 하나만 더 하나만 기사 더? 나온 게 있어서 네네네. 그 조선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인데 아, 이 국제 회사 기구에서 2023년부터 적용하는 환경 규제를 결정을 했대요. 그래서 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만 적용했던 에너지 효율 규제를 이제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신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선까지 다 확대가 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선박은 이제 속도 제한을 해버린대요.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EEXI랑 CII인데 이거 좀 설명해드리면 EEXI가 뭐냐면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인데 선박 운행 시 이제 그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등급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2013년 이후에만 이제 건조된 선박에만 적용을 했는데 모든 선박에 이제 이걸 그 적용을 했고 이 등급을 어느 정도 받지를 못하면 노후 선박은 일단 에너지 저감 장치를 달거나 선박 운항 속도를 줄여버려야 되거든요. 사실 운항하지 말란 얘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네, 그런 제도고 CII 등급제는 뭐냐면은 그 탄소 배출량을 매년 측정해 가지고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데 그렇죠.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A부터 E 우리나라 뭐 가전제품 보면 뭐 1등급 5등급 네네네네.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그거 비슷해요. 그래서 5등급인데 D하고 2등급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D등급은 3년 2등급은 1년 이내에 조치를 안 하면 네. 이건 아예 시장에서 이제 운항을 못하게 됩니다. 퇴출되거든요. 굉장히 좀 강력한 예, 좀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리고 이제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 탄소 배출량 개선 목표치인데 IMO 같은 경우는 2020 플랜을 통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% 줄이고 네네. 50%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계획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1차 계획으로 연간 2%씩 감축을 하자 이걸 네. 채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미국과 EU는 더 강력한 걸 주장을 했어요. 연간 그렇죠. 4% 하자고 했는데 네. 왜 2%로 감축안이 좀 줄였냐면 이거는 그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, 노르웨이, 싱가포르 같은 조선 국가들이 주장을 강력하게 했대요.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연간 감축량을 늘려버리면 당장 이거 그 LNG 섬 가지고도 대응이 안 된대요. 그럼 아예 그냥 암모니아나 그 수소 선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. 네네네네. 아예 그냥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하는 선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러면은 우리나라 LNG 선한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대요. 네. 오히려. 예.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줄여버리면 선주들이 그냥 건너 떼버린대요. 차라리 그냥 수소로 가자. 만사 뭐 이렇게 좀 예. 합리적으로 해야죠. 예. 순리대로.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, 노르웨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. 2% 감축안으로 결정이 돼서 이거는 우리 한국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중간 과도기에서 LNG선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결정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조선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? 저녁 방송. 최광식. 아, 예, 네. 맞습니다. 불러서 예, 한번 진짜. 또 저희가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요 네. 관련된 뭐 그러니까 CO2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선 전망을 아마 그러니까. 충분히 또 네. 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다 됐어요. 네, 다 됐습니다. 네. 어제도 제가 여행사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. 여행사? 여행사. 네. 뭐 큰 여행사는 아니고 이제 여행업계 한 30년 했는데. 아유, 여행업계에서 체감하는 거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다른데요. 지금 막 여행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그게 터진다고. 아유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.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 저 나도 뭐 하나 거들어야지. 하나만 더 얻어볼까? 아까 그 2021년도에 네.
점도표 찍은 사람이 7명이라 그랬잖아. 네. 그지 3명에서 7명을 네. 늘었다 그랬잖아. 네. 근데 3명이 임기가 올해로 끝이라네. 내년에 없대요, 그 사람들. 아, 그 7명 맵, 중에 3명이? 매파 3명이 없어지는 건가요? 아. 2022년에 많이 찍었잖아. 2021년에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7명이었거든. 근데 원래 그게 3명이었다가 7명이 됐으니까. 2022년은 다 얘기했던 거니까. 네, 그거 는 거는 내가 볼 때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2021년도에 7명이라는 건 나는 그건 의미 있다고 봤는데. 2021년이요? 2022년 차. 네. 2022년에 7명으로 늘었잖아. 네. 2023년은 많이 늘었고. 네. 근데 2022년에 7명 중에 3명은 임기가 끝난대. 아, 점 찍고 가시는구나. 그냥 네. 점만 찍고. 아니 무슨 아내 유혹도 아니고 점 찍고 어차피 가시오. 요거 보내준 분이 펀드 매니저 중에. 아, 그렇습니다. 근데 실명을 얘기한 게 그렇고 네.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걸 딱 얘기해줬네. 네. 아,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?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?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.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